세상에 잠시 멈춘 그린라이트를 꺼줘 함께할 식구 탑 칼럼니스트 곽정은 씨. 오늘 금자 씨 같은데. 친절한 탑 모델 한혜진 씨. 네. 동생으로서, 동료로서, 그리고 또 친구로서 되게 축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개인권운동 단체죠. 네. 친구 사이에서 인권상을 수상할 수 있습니다. 홍석철 씨입니다. 자, 항상 자. 새로움을 추구하는 탑 걸그룹 티아라의 은정 큐리. 지난번에 은정 씨는 마녀사냥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됐어, 화제됐어. 뭐 얘기했었지? 그럼 어디서 해? 아, 맞다 맞다. 어, 야,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아, 그거 짤 가지고 다니는 거. 본인처럼 수양 없어, 저 수양 거. 그래서 월요일마다.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아빠가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아, 우리 딸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하트하트가 오셨더라고요. 오, 하트하트. 오, 아니, 어떤 멋있다. 답을 해야 할지 몰랐었는데 그래서 아빠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 딸 이제 숙녀 다 됐네 뭐 이런 말씀. 아, 숙녀와 어울리는 숙녀... 건 아니야. 아니, 저희 집이 워낙 근데 개방적이어서 그러니까 오.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구나 이런 대견하다. 것 같아요. 컸구나 이제. 네, 내 딸이 내려놨구나. 내려놨구나. 많이 내려놨어요. 퓨리는 어땠어요? 지난번에 은정 씨 나온 거 뭐 보고. 저는 뭐 항상 하는 얘기라서 별로 그냥 네. 너무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저 정도밖에 안 하지? 네, 많이 자제하고 있구나. 자제하고 있구나. 그래서 언니가 오늘 나온 건가? 퓨리하니 할 때 퓨리인가요? 네? 아닙니다. 큐티. 아니 뜻이 있어요. 큐티 프리티를 합쳐서 큐리라고 지었다. 큐티 프리티. 그러면 낮이 밤이, 낮저 밤저, 뭐 낮이 밤저, 낮저 밤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자, 낮밤이 없어요. 낮.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없어질 수가 없다니까. 우리 아직 멀었어. 정신들 똑바로 차리라고. 저는 그래서 저저이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저저이. 저주고 싶을 때. 제가 율곡이는 들어봤어. 저저이. 저저이. 야, 근데 그거 멋진 말이네. 저저이. 예. 저주고 싶을 땐 저주고. 저주고. 이기고 싶을 땐 이기고. 야, 이거 완전 신이다. 신이다. 어떻게 생각해, 한혜진 씨? 저저이. 그 남자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본인이 낮이 밤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 여자분이 지금 이렇게 손 내려요. 아, 주락 펴라. 이번 컴백한 앨범 일단 굉장히 신나는 클럽 음악이고요. 많이 사랑해 주셨던 뭐 롤리폴리 러비더비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뭐 두 분이라 하더라도 예, 꽉 찬 무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눈빛이 참 신기한 거 같아요. 사실 이게 그냥 포인트 동작이라서 이거 뭐 뿌리는 거예요? 설탕을 뿌리는 거예요. 아, 설탕 뿌리는 거예요? 제목이 슈가프리네요. 유세윤 씨도 이거 있거든요. 아, 장동민 씨가 장난치를 때인가? 뭐 장동민 씨가 방구 뿌리는 거 가슴에 뭐예요? 아, 저하고 우리 보면 어? 여기 있어요. 나도 있어. 아까 받았는데.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선물을 주셨대요. 어, 맞아요. 아, 제가 SNS를 안 하니까 뭘 받아도 올릴 데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가끔 이런 거 보내주시면 진짜 내가 참 못생겼다는 걸 깨달아요. 아니요. 이게 남들이 보는 나인 거잖아. 그렇지. 난 맨날 포인트. 두 시간씩 화장하는데 사실 이렇게 생겼어. 두 시간이나 영장을? 근데 왜 오늘은 안 하고 왔어요? 아, 오빠. 아유, 아, 그래요. 친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농담이죠. 네. 우리 그 얘기나 좀 해보죠. 요즘 그 모든 걸 애교로 무마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사연이 왔는데 진짜 진지하게 화가 났는데도 계속 그걸로 매번 애교로 농치는 거죠. 오빠 물론 괜찮으시겠죠? 아파 보여요. 애교 많죠, 두 분은 어때요? 저는 애교를 싫어해요.
퓨리인데? 그럼 이름을 바꿔야죠. 뭐 이름을 무뚝뚝이라던가 뭐. 건조. 태아나의 무미예요. 애교 부리는 여자를 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도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여자인데? 네.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애교를 동성한테 부리는 거죠? 잘하는데요? 전정 씨는 어때요? 아, 저는 그러니까 애교가 저는 애교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남들이 볼 때 왜 이렇게 애교를 부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배어 있는 거 같아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볼 수 있을까요? 성선이 형한테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 큐리 좋아해. 오빠 반질반질 머리 너무 좋아요. 되게 넘어간다. 되게 넘어간다. 어, 귀엽다. 반질반질. 그거만 살짝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헷갈려 했던 거? 용문신 누나. 부산에 있는 조직밥집인데 24시간 하는데요. 이게 용문신이 꼬리가 팔에 이렇게 있대요. 꼬리가. 계산할 때는 언제든지 와 바로 줄게. 언제든지 와 바로 줄게? 야, 멘트가 세다. 유니법인데? 뉘앙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정 씨 아까 두 가지 연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그냥 편안한 거. 야, 언제든지 와. 뭐 바로 줄게. 좀 느낌을 얻는 거. 언제든지 와. 그냥 가서 심플하게 바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주세요. 그거 뭔지 알지 않아요? 아 다음에 가서 바로 준다는 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딱이면 그냥 앉잖아요 바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 줄 알 수 있지 않을까? 문신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틀면 어떨까? 오 이거 뭐예요? 그러면 저도 이런 거 해보려는데 어디서 해요? 어,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얘기를 하네요. 이게 어디까지 가요? 이런 거. 어디까지 가요? 이러면서 돌돌돌. 어디서 끝나요? 어디서 끝나요? 어디서 시작되나요? 예, 여의주는 어디 있나요? 예. 아, 타투 한 대 있어요? 스티커 있어요, 여기. 스티커는 긁으면 띄어지는 거죠? 판박인가요? 예, 근데 너무 강력해서 일단 여기 있어요. 이틀 전에 했던 거. 어, 그 이렇게 볼려고 눈을 이렇게 빼가지고 보려다가 한 명 지금 떨어져서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문신하면 뭐가 어울릴까요? 오빠요? 아니, 신동엽 씨부터. 귀! 귀에다 문신 진짜 어프겠다. 어. 귀에다 빨간색으로 문신. 귀가 포인트니까 화살표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여기를 보세요. 어, CG로 그려주세요. 귀엽겠다. 박정은 씨. 착하게 살자. 아, 박정희 씨 이렇게는 팔 모양 여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광고 찍었거든요. 위쪽에. 하고 싶은데 워낙 살이 잘 빠졌다 쪘다 하니까 이게 그러면 늘어났다 줄었잖아요. 아니 근데 빠졌을 때 하면 괜찮아요. 뭐 그 유명하잖아요. 조혜련 씨가 과민지 사이판인지 가서 그 사자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쁘게 됐는데 이게 딱 보니까 이렇게 찍어가지고 너무 펴가지고 해서 안 돼. 우리 반창고 붙일 때 이렇게 붙인 다음에 쫙 하면 막 줄어들잖아요. 자, 그린라이트를 꺼줘. 다 같이 불을 꺼주시고요. 쭉 얘기를 듣다가 아, 이 사랑은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시청자분들 문자 참여받고 있습니다. 끈다 1번, 안 끈다 2번 눌러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린라이트를 꺼줘. 사연 들어보죠. 자, 그린라이트를 꺼줘. 사연 들어보죠. 현재 연애 중인 27 남자입니다. 과 후배였던 여친은 신입생 미녀 사총사 중 하나였어요. 이쁜 애들 넷이 뭉쳐다니는데 제 눈엔 여친만 보였죠. 결국 다음 학기에 사귀게 됐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제가 첫 남친인 거예요. 저만 보면 정수리가 나오는 게 얼마나 귀엽던지 아주 닭살 커플이 돼서 붙어다녔죠. 괜히 아침에 만나서 도서관 가 있는 곳을 같이 먹고 수업도 웬만하면 같이 겹치게 짜고 공간 시간은 당연히 같이 있고 대형 강의는 데리고 들어갔고요. 봐도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왜 그리 좋던지 저녁 먹고 밤엔 같이 과 술자리 가거나 둘이 한잔하거나 서로에게 빠져서 잠잘 때 외엔 거의 함께였죠. 그러다 제가 군대에 가게 됐어요. 너무 걱정되죠. 죽고 못 살던 커플이 남자 군대 가고 더 깨지기 쉽다잖아요. 얜 나밖에 없는데 힘들겠다 싶어서 친구들 밥 사줄 때 부르라고 했어요. 친구들이랑 붙어 다니면 덜 외로울 것 같으니까. 근데 친한 애들이 없대요. 미녀 사촌 사랑은 저랑 사귀면서 점점 멀어졌고 방송국 선배 친구 사귈 시간도 없었고요.
아 그랬구나 싶어서 제가 그 후배들 셋을 만났어요. 나 군대 가는데 얘 좀 잘 챙겨주라고, 나 때문에 너네랑 멀어져서 미안하다고 몇 번을 맛있는 거 사줬죠. 가끔 연락 오는 거 보니 그 친구들이랑 수업 다니고 밥 먹고 그런다길래 마음 놓았고요. 여친은 군대에서도 지극정성으로 잘 기다려줬어요. 제대 나는 얼마나 펑펑 울던지 전쟁 나갔다가 살아 돌아온 기분이었고요. 여친도 마침 1년 다니고 휴학해서 같이 복학 후에 또 닭살 CC가 됐죠. 아니 근데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근데 요즘 큰 고민이 생겼어요. 여친이 너무 저밖에 모르고 암튼 좀 심하게 의존적이에요. 너무 모든 걸 저한테 맞추려고 해서요. 생활이며 스케줄 등 학년이 다르니 수업도 다 다른데 꼭 밥은 같이 먹어야 해서 기다릴 때도 많고,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친구들 만날 때인데 술 마실 때도 하고 있잖아요. 여친은 그럴 때 항상 동석해요. 남자들끼리 당구 칠 거라고 해도 꼭 같이 와 있고요. 안 지루하니까 신경 쓰지 말래요. 근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나요? 신경 쓰. 심지어 친구들이랑 깻방에 가도 제 옆에 의자 하나 더 놓고 멀뚱히 앉아 있어요. 항상 제 잠바나 자켓을 무릎에 올려놓고 기다리는데 처음엔 좋아하던 친구들도 불편한 기색이죠. 저번에 가끔 당구 칠 때 친구들이 좀 불편하더라고. 그랬더니 그럴 땐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정말 안 따라와요. 한참 밥도 시켜 먹고 당구 친 후 끝나고 연락했더니 금세 제 앞에 나타납니다. 따라오진 않고 그 옆에 카페에서 혼자 기다린 거예요. 처음엔 사소한 문제들이었는데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연애도 좋고 여전히 사랑하지만 이젠 인맥도 좀 넓혀야 하고 일도 해야 할 텐데 전혀 그런 의식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턴 나가게 될 기회가 생겼는데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꼭 해야 하냐고. 당연하지, 기회 잡고 싶어 애들이 난리인 곳인데. 그랬더니 삐졌어요. 자기가 저랑 있으려고 교환학생 갈 기회도 접었다나? 저한테 말 안 해서 몰랐는데 사실이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게 따로 시간을 보낸다고 멀어지거나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좋은 기회를 희생하면서까지 둘이서만 붙어있는 게 사랑인가요? 제가 걱정하니까 옛날 미녀 사총사 중 한 명과 사귀었던 제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랑 사귀면서 여친이 친구들한테 좀 심했더라고. 같이 뭐 하기로 해놓고 저 연락 오면 바로 달려가고 영화표 끊어놓고 가버리기도 한다고요. 엄청 서운해했대요. 그리고 저 군 시절에 여친 휴학한 이유도 딴 게 아니라 저 때문이랍니다. 처음엔 걔네가 다시 받아줘서 같이 다녔는데 만나면 매번 제 얘기만 하고 울고 제 얘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더니 결국 휴학해버렸다고요. 지금도 저 인턴 가는 문제로 며칠째 말도 안 하고 삐져 있습니다. 여친이 이렇게까지 된 거 제 탓일까요? 사실 여친이 아빠 없이 자라서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말에 초반에 더 애지중지했거든요. 여친한테 진지하게 이제 20살 애도 아니고 미래를 위해 친구도 좀 만나고 네 생활도 좀 가지라고 했더니 저보고 마음이 변했다며 막 울더라고요. 이 연애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20살 때, 남자분이 21살 때부터 사귀어서 현재는 6년 만났어요. 근데 6년 동안 물론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세월이 지나갔고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시기이긴 한데 안 헤어지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요? 너무 6년이란 세월이 아깝기도 하고 그게 그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하고도 되게 익숙해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맞춰져 있으니까 그것만 어떻게 바꿔볼 순 없을까요? 저는 6년이란 세월이 너무 걸려요. 저도 헤어져라 뭐 이건 아니고 처음에 만날 때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죠. 막 전화 끊을 때도 뭐 누가 너 먼저 끊어 하고 그다음에 너가 먼저 타 하고 다 그런 과정을 겪는데 아마 이게 계속 똑같이 이런 상태로는 한참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게임하면 옆에 있으면 자기야 나 옆에 있는 게 안 귀찮아? 아니 난 자기 항상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나이 먹어서도? 그럼 첫 남자친구 슬프다. 근데 영화 내 안의 모든 것도 약간 비슷한 게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되게 항상 다 거의 맞춰주는 시기다가 여자한테 나중에 일이 생기거나 자기 할 일이 정말 딱 생기니까 어느 순간 남자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좀 끌려서라도 뭐 직장에 다닌다거나 이런 시기가 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왜 다 시켰냐면 저는 사실은 약간 너무 몰입했었는데 인턴을 가면 스스로 나쁜 일을 저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문제지만 인턴을 가는 게 싫고 같이 있고 싶고는 좋은 마음이겠죠. 인턴을 가면 나는 다른 남자들이랑 해외여행 가버릴 거야 라던가 괜찮다. 뭔가 괜찮다는 뭐예요 또. 그러니까 나는 뭐 내 몸에 나쁜 짓을 할 거야 라던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건 약간 착각했는데 사실은 좋은 마음인 것 같고 이거는 서로 대화하면서 발전을 위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구 칠 때도 얘기하니까
뭐 안 그래 처음에 노력을 할 의지가 있는 거야. 근처에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 그래도 이제 노력을 시작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 거 같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남자친구 당구를 칠 때 옆에 있는 게 나는 좋은 거야. 내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 건데 좋은 근데 멀리 가면 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밑에 1층 커피숍에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너무 불쌍해요. 나는 교환학생도 포기했는데 오빠는 어떻게 인턴을 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부분에서 끈 거지. 이런 마음은 솔직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보다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더 갉아먹는 것 같아요. 남자분이 이 연애 괜찮은 걸까요? 아, 똑같아요? 야,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제작진이 올렸는데 남자가 없을 땐 그냥 참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울해하고 무기력해지는 게 많아지면서 되게 많이 싸우고 힘들다니까 이 싸움의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허지웅 씨가 좀 의외네요. 항상 이런 쪽 의견에서는 힘들어했었는데 오늘 어떻게 바꿨어요? 이게 초반에 어린 왕자가 여우 길들이듯이 이 남자친구가 지금 길들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득을 꼭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한 거다. 상황이 변하면은 거기에 맞는 다른 방식의 우리 인간관계 방식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를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네. 제가 이제 불을 안 끈 이유는 나는 이 사연을 딱 들을 때 두 사람은 완전 그냥 결혼해도 되겠다. 되게 예쁜 커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변이 이 두 커플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거지. 아 근데 결혼하면 더 심해질 것 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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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이에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이고, 제 주위에 이런 이 정도까지 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한 커플이 있는데 난리 났지. 못 살아요, 남자가. 남자가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점점 바보가 돼요. 이 여자 때문에. 왜? 남자끼리 있을 때 같이 온다라는 거는 남자 세계에서 뭐냐면은 바보 아니야? 저 새끼 뭐야? 왜 데리고 와? 그치. 아니 왜 데리고 와? 여자가 있으면은 말도 조심해야 말도 되죠. 뭐도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다 같이 데리고 와. 뭐가 그렇게 조심할 게 많으세요, 남자분? 욕을 못 하잖아. 욕을 못 하잖아요. 뭐 우리 꼭 있어. 특히 농구할 때라든가 꼭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여자친구는 그냥 앉아서 보는 그런 따라오는 여자가 있고 거지.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남자가 꼭 있어. 그런 거 있어요. 10명이 하면 한 명이 꼭 있어요. 그 뭘까요? 자랑하고 그 남자가 결국은 이러다가 나중에 다른 남자들 있는 데서 계속 전화 갖고 전화만 오면 싸우고 전화만 오면 나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이에서 바보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바보 취급당하는 거죠. 나중에 쟤는 부르지 말자. 저 형은 부르지 마. 뭐 불편해. 뭐 또 그래. 그러더니 결국 나중에 이혼했거든요. 물론 또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한 거지만 뭐 그분은 지금 또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그 거예요. 그 남자한테도 좀 문제가 있어. 이혼하고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두 번. 아니 두 번. 지웅아 두 번. 헤어진 얘기인 건 두 번. 아니 근데 물론 나는 내가 나한테 문제가 많았어. 아니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위해서 너를 위해서 계속 희생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나약한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나약함을 빌미로 착취하는 듯한 모습을 저는 보거든요. 이 여자분에게서 원하는 말을 너가 옆에 있어야 되고 나는 계속 네가 필요하고 약간 빨대 꽂는 느낌까지 살짝 보여서 어떻게 보면 근데 뱀파이어적인 인간형이 아닌가. 아니 결과론적인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지만 이 여자분은 이 남자가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길들여진 거잖아 사실은. 근데 사실 뭐 길들여졌다 누가 누구를 길들였다라고 말하기 전에 사실 이 여자분의 좀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치. 아버지가 없이 컸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아버지 없이 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크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 굉장히 나의 완벽한 짝이야라고 느낀 순간 내가 꿈꿔왔던 완벽한 부모님에 대한 상을 그 사람한테 완벽하게 대입해서 그 순간 남자를 선택했지만 사실 아빠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아이 모드가 되고 뭐든지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런 아이 모드로 돌아온 것 같아요. 큐리는 껐어요? 약간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랑 단둘이 있을 때가 더 편하고 그래서 더 있는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둘 중에 한 명이 질려하는 그런 상태가 오더라고요. 이 사연을 보냈다는 순간부터는 이제 조금씩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가 질리는 순간 그때 이제
관계가 내리막을 끊는 것 같아요. 질린데, 질린데. 남자가 한심해 보이는 순간 관계가 내리막을 끊는 것 그럼 여기 나온 분들 어때요? 예전에 효린 나왔을 때 둘이 있는 것보다 여럿이 있는 것만 좋대요. 여럿이 만나는 게 좋대요. 둘이 있으면 괜히 어색하고. 어때요? 큐리는 어때요? 네, 저도 여럿이 만나고 재미있게 놀고 그런 다음에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어디로요? 마지막은 둘이. 그게 사실 마지막. 아주 적절하게 은정 씨는 어때요? 근데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둘이 만나는 게 돼 있잖아요, 보통. 좀 여럿이 보는 거를 좀 늘려도 좋을 법한 게 약간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장감? 뺏길 수도 있다. 항상 우리보다 위에 있어. 어떤 긴장감이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본 적이 있는데 더 이 사람이랑 더 단결돼요. 맞아. 나는 의지할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내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신경 써지는 것도 있고 나도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신경 써지는 것도 있어서 약간의 긴장감과 딴 여자가 지금 내 남자한테 지금 막 추파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더 팔짱 끼고 더 있게 같이 되고 그러지 근데 않을까요? 반대로 여기 꽉 껴안고 있는데 보니까 오징어야. 장난 아니야. 저기 있는 사람이 좀 장난 아니야. 아이 그래도 대박 쿨. 그래도 내가 이거를 끼일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내 선에서 검증이 된 사람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자들이 애인이 생기면 잠수 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남자친구가 너무 괜찮으니까. 뺏길 수도 있고 내가 탐내는 남자를 다른 여자애들도 탐내지 말란 법이 없어. 반대도 있어요. 반대. 반대는 자기 남친이 오징어인 걸 알아가지고 안 나오는 거지. 자꾸 오징어라 해. 자기가 콩깍지가 신 거 아는 거야. 너무 소중한 게 오징어구나. 오징어는 건 잘 잡아도 확실한데 너무 오징어라 뽀뽀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근데 오징어인 걸 알았어요. 알았어.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만나서 정말 더 사랑하는 걸 막 보여줘. 그럼 내가 오징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오징어의 여자친구가 돼. 오징어 멋있는 오징어의 여자친구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땅콩 하면 되지. 오징어 땅콩. 우다리. 아, 근데 지금 멘트는 되게 너를 대접적이었어. 내가 땅콩 대고 훌륭하다. 아무튼 열심히 많이 달래. 뭐 광고하세요? 마지막 예. 아니 대시 광고를 시간 드릴게요. 내가 수익률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방송에 나와서 대시 광고를 하신 분 처음 봤네. 시청자 여러분, 은정 씨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합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이보다는 제가 볼 때 동료 연예인분들. 동료 연예인분들 포함. 대시 많이 해주세요. 많은 대시 부탁드립니다.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될지에 대한 디테일은 우린 몰라요. 사연자분이 아실 거고. 저는 분명히 납득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6년 사귀었잖아요. 6년 사귀었으면 납득시킬 수 있어요. 좀 확실합니다. 그래. 저는 보면서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내 젊음을 이 사람한테만 바쳤는데 혹시나 헤어지는 커플들이 있어서 헤어지고 나서 굉장히 나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을 뭐 어떻게 하든 사랑은 사랑으로 또 치유가 되니까 그 순간에 선택을 정확하게 잘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참고. 꼭 부탁하고 싶어요. 이 여자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어떤 남자도 자기 하녀와 결혼하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대요. 남자를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기 시작하면 결국 그 남자는 이 여자를 존경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다면 남자가 자신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중심에 서고 그 옆에 남자가 함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방청 오신 분들 헤어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과연 몇 명이나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남자가 50%는 그렇고 남자가 6명, 여자가 10명. 남자는 지금 그 미녀 사총사 중에서 한 명이라고 또 우리가 얘기를 했고 뭐 마지막으로 뭐 난 진짜 할 얘기 있는 분 뒤에 예 서서 예 부산에서 왔는데요. 부산에서 왔어요. 네, 저는 이제 결혼 18년 차 되고요. 네, 저희 혹시 용문 씨 있으세요? 지웠어요. 사실은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요, 아이들도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분리시키는 훈련을 시켜요, 엄마들이. 그렇죠. 근데 어른이면 더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자분이 여자친구한테 하루의 스케줄 정도는 조금 짜져가지고
네, 네가 오늘은 이 시간에는 뭘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요 다음에 나를 만나서 어떻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하면 아마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여자친구분이 혹시 여자친구가 내가 네 딸이냐? 네. 근데 아까 박 기자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빠가 없이 오래 살다 보면 남자친구는 아빠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게 먹힐 수도 있지 않겠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어떠셨어요? 큐리부터. 사실 제가 올해 나이가 29살인데 오, 그래? 진짜? 네. 어떤 방부제 드세요? 네? 29살? 아, 그래서 저는 사실 19금도 괜찮고 29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약간 슬펐어요. 아, 정말 슬펐죠. 평소에 이렇지 않은데. 다음번에 그러면 한 번 더 자리를 하시죠, 큐리. 네. 이렇게 좀 불러주시면. 불건전한 사연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어땠어요? 워낙 마녀사냥 좋아하니까요. 근데 또 불러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즐기다 가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여자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스킨십 하나 아껴두고 싶은 것들 아닌가요? 특급 기술. 재미하는 것 같아. 아, 진짜 뭘 원하는 것 같긴 하다. 이거는 해야 된다. 아, 나 진짜 싫을 것 같아. 이걸 진짜 제일 진짜 할 거야. 끝까지 할 거야? 왁식기가 느낌 훨씬 깔끔하지. 때리려고 하는 거야. 자식아! 이리 와! 이리 와! 탑 재수 씨? 엉탐녀? 엉탐녀요? 엉덩이가 탐나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군. 근데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 친구가 혹시 개그맨 아니에요? 다 설정해요, 그러면? 네, 방송이랑 완전 다르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X인데 얘 뭐야 도대체!